자, 이번 주말에도 이제 유럽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가 이어집니다. 뭐 예. 프리미어리그는 이미 뭐 재개했고 카타르 그렇죠. 월드컵 이후에 예. 이번 주말에 스페인 라리가가 이제 다시 재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독일은 좀 오래 쉬죠? 독일은 그러니까 항상 겨울 휴식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아. 그래서 1월 20일에 시작을 합니다. 아, 재개된다. 중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성 선수도 현재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31일에 출국해가지고 1월 2일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전지훈련. 아, 역시 독일은 좀 쉬어. 예, 잉글랜드 애들 왜안 쉬는 거야? 축구 눈도 내리고 이래서. 아니, 잉글랜드도 저 축구 비 내리고 근데 눈은 그렇게 독일처럼 안 내려서. 그러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는 다음 주 주중.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선수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주말에. 예. 그러면 잉글랜드에서 뛰는 두 선수.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도 재개하니까 이강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죠. 예. 예,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가 헤타페 원정을 가게 됩니다. 예. 예. 자, 마요르카는 현재 11위, 네. 헤타페는 15위입니다. 예. 월드컵 이후는 라리가가 이제 재개하는 첫 경기가 되고요. 물론 뭐 코파델레이는 했죠. 예. 예,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이강인 선수도 선발이어가지고 예. 레알 우니온에게 이제 1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라리가를 놓고 보다도 흐름이 마요르카가 괜찮아. 네, 굉장히 좋죠. 예. 네. 최근 그 4경기 3승 1무 무패죠.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카타르 월드컵 직전, 그러니까 예. 마지막 라리가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 만났는데 그때 무리키가 골 넣으면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예, 그랬죠. 네, 흐름이 좀 좋고. 예. 헤타페도 코파델레이에서는 이겼는데, 그런데 최근 라리가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는 아무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마요르카가 원정이라지만 조금 객관적인 전력은 좀 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뭐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이제 마요르카가 더 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하나 있어요. 변수. 예. 마요르카가 헤타페한테 유난히 약해요. 맞아, 나 그거 찾아봤는데 한 10년 정도 무닝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요, 2012년 4월이에요. 그 10년 맞잖아.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리고 최근 10경기 맞대결 성적이 6승 3무 1패. 왜 그렇게 그렇지? 꼬이지? 아, 약간 좀 그래도 헤타페가 더 나은 팀이기도 했었고, 아, 기본적으로는. 이전까지는. 예, 그리고 두 팀이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수비하고 단단하게 하고 또 거칠게 플레이하고 약간 좀 그랬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요르카가 어머 비슷한 스타일끼리 부딪힐 때는 상대가 더 강할 경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헤타페가 조금 더 예, 좋았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치게 부딪히는 거에 마요르카 선수들이 조금 고전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마르카의 무리큐가 있잖아요. 뚝배기가. 그렇죠. 예. 하지만은 뭐 지난 시즌 맞대결에도 맞아요. 예, 마요르카가 1승 1무였죠. 예. 그러니까 진짜 계속 이렇게 마요르카가 1승 1무가 아니겠겠지. 아, 해차지. 헤타페가 1승 아, 1무였죠? 다시 거기? 예. 헤타페가 1승 1무였죠. 지난 시즌 맞대결에도. 예. 그러니까 특히 마요르카 무리키가 나왔을 때 0대 1로 졌으니까. 계속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예. 마요르카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흐름은 최근만 놓고 보자면 예. 역대전적은 분명히 좀 어려움이 그렇죠. 있었지만은 마요르카가 괜찮고, 마요르카는 뭐이 주전급의 어떤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없겠죠? 예, 뭐 부상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냥 뭐 나오던 선수도 나올 거고 이게 또 현재 잘 통하고 있으니까요. 무리키 놔둬놓고 이강인, 뭐 예. 산체스도 그렇고 뭐 이런 아니면 식으로. 예, 다니 로드리게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산체스 대신에 최근에 어쨌건 다니 로드리게스가 폼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이제 마페오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나올 예정이긴 한데 저거는 요새 그 곤살레스 대신 나왔을 때 좋았잖아요. 맞아요. 좋았었는데 예, 어쨌건 그래도 마페오가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아마도 마페오가 선발로 나오긴 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뭐큰 변화 없이 나올 거면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뭐 주전인 예. 거고요. 뭐 변화가 있을 게 없고. 아, 근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지금 마요르카에서 몸값이 제일 높아졌다며요? 네, 그러니까 1200만 유로로요. 예, 그 뒤를 이제 라이코비치하고 무리키가 1000만 유로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 트랜스퍼마켓에서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꾸준하게 출전기를 잡으면서 또 월드컵까지 그렇죠. 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누적된 포인트들이 높구나. 예, 거기다가 나이도 가장 어린 선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 나이가 어리면은 몸값은 더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헤타페 같은 경우는 뭐 위날이라든지 마요랄이라든지 느낌 비슷해요? 백스리 갖다 놓고 네, 마요르카랑? 그렇죠. 예, 마요랄이 조금 공중볼 싸움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갈 텐데요. 근데 이제 마요랄이 기대했던 것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헤타페가 이번 시즌, 물론 뭐 실점도 이전보단 많아요. 27점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득점인 거거든요. 아, 나이 경기 잘못하면 굉장히 좀
예.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마요르카가 고전할 수 있는 경기예요. 마요르카는 상대가 두려워 올라와 줘야지. 최근에 때리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아레알 막 이런 팀들 상대로 승리를 했던 거잖아. 강팀들 상대로 이겼던 거였거든요. 그렇지. 센팀 만났을 때 센팀이 막 올라오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급이 아니면은 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은 마요르카는 그 팀 상대는 정말 잘하거든요. 맞아. 마요르카는 점유율이 낮을 때 승률이 좋지. 네, 근데 상대가 같이 내려앉으면은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지로나전이 이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잖아요. 불금 새벽 1시인데 어찌 보면. 네. 불금에서 토요일 넘어간 새벽이니까. 아, 잘못하면 이게 재미없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왜요? 왜냐면 어쨌건 간에 마요르카에서 그래도 그 공격적으로 조금 투박한 부분에 있어서의 풀어줄 선수는 예, 세밀함과 그리고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예, 이렇게 이제 상대가 내려앉고 좀 답답하게 플레이를 가져가려고 할 때는 거기서의 그나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니까. 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 저는 시원하게 합시다. 1-0 마요르카 승. 이게 좋습니다. 예. 저는 헤타프가 이긴다. 아, 예. 자, 두 번째 경기랑 한번 가볼게요.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기가 될 텐데 맨유랑 붙어요, 홈에서. 예. 이게 토요일 밤 시간대 좋습니다. 예. 9시 반에 딱 열리게 되는데 일단 울버햄튼이 로페테기 감독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바뀐 다음에 결과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두 경기 2연승이죠. 예. 예. 그런데 무엇보다 경기 내용, 그러니까 스타일이 네. 달라졌어, 전술이. 예. 예전에는 뭐 그냥 사이드 쓰고 뭐 예. 약간 치달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요즘은 패스라든지 안으로 접는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물론 뭐 경기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타일은 바뀌었지만 경기력이 완전히 좋아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네, 그래도 리그컵 때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전도 어쨌건 간에 그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보다 상당히 그래도 좀 다이나믹해졌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라고. 아유, 예전보다는 그 뭐 더 나빠질 그렇죠. 수가 없지. 그때는 너무 예 그냥 수비만 네. 했죠 말 그대로. 네. 제가 이거 어쩌면 저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아담아가 맞아. 마지막에 어시해가지고 누리가 골라가지고 에버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꼴찌했다가 탈꼴찌했습니다. 18위까지 지금 올라가 네. 있고. 근데 상대가 맨유야 이번에. 네. 근데 맨유가 최근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이고 네. 주중에 노팅엄도 3-0으로 잡았어요. 네. 그때 레시포드, 마시알, 프레드가 넣어가지고 네. 순위도 지금 5위인데 맨유가 4위 토트넘하고 거의 붙어버렸어요. 네. 경기 수가 한 경기가 적은 걸 감안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맨유도 테나우 축구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카세미루가 이제는 완전하게 녹아들면서 예. 카세미루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요, 지난 경기 때 정말 예, 에이스 역할을 톡톡 해줬죠. 뭐 각종 스탯이 다 나오더라고요. 카세미루가 예. 있을 때 맨유가 얼마큼의 어떤 승률을 가져왔는지. 네. 아, 근데 수비도 그런데 그 패스 줄 봐. 네. 우리가 너무 크카모에 가려가지고 카세미루의 패스 능력을 몰랐던 거야.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샬하고 레시포드의 조합도 이제는 거의 물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좋습니다. 예. 뭐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이번에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산마가 돌아온다. 예, 그러면은 루크쇼가 왼쪽 풀백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 경기는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썼는데 메과이어를 예. 오히려 백업으로 두고 예. 이번엔 리산마가 돌아오게 되면 그럼 당연히 루크쇼를 다시 왼쪽으로 빼겠죠. 그러면 뭐 제든 산초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맨유는 울버햄튼 쉽지 않겠다 이건. 네, 울버햄튼이 좀 쉽지 않은 경기긴 하죠. 그렇죠. 예. 물론 지난 시즌 때 울버햄튼이 맨유를 잡았어. 네.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일단 상황은 아무리 홈이어도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울버햄튼이 수비 자체가 너무 좋았잖아.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공격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은 수비는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강팀들의 발목을 잡는 걸 잘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나름 공격적으로 바꾼다고 풋백 전환을 했는데 정작 수비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면서 이두저도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의 울버햄튼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맨유나 이제 강팀 상대로는 좀 승점을 쌓기가 힘든 형태가 됐죠. 전술적인 형태 자체도 차라리 그래도 비슷한 팀이라던가 조금 더 밑에 팀들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형태로 전술은 변했어요. 맞아요. 예, 전술만 변했는데 그게 효과가 안 나서 여태까지 최하였던 거였지. 예, 그래도 뭐 저는 로페테기 감독이 상당히 능력 있는 감독이어서. 아유, 경험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성적은 더 끌어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 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쿠냐까지 오게 되면은 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은 강팀 상대로 발목 잡는 거는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 왜냐면 그 전에가 이제 수비하다가 빵 치는 강팀 잡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쿠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현지 시간으로 12월 말 경기니까 등록이 쿠냐가 새로 영입을 했는데 임대 영입을 했는데 1월 1일자부터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못 뛰어요. 네. 자,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 경기에 선발로 맨유 경기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근데 일단 뭐 현지 언론들이라던가 뭐 이런 예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트라우레하고 게데스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다마 트라우레가 지난번 어시스트를 또 했고 네. 교체 투입돼가지고. 예. 그리고 어쨌건 황희찬 선수가 그 초반에 조금 좋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번 경기는 공격진에 조금 변화를 가져갈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어서 기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다 찾아온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과로 반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컵대회 좋았다가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다시 나왔는데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상대가 맨유인데 여기서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뭔가 보여준다면 1월 이적 시장에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상대가 맨유고 저는 맨유가 먼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은 또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교체할 때 예 근데 이제 네투라던가 뭐 칼라이치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포덴스라던가 다 이제 부상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가 선발은 아니더라도 교체 투입될 가능성은 있고 예 교체 투입된다면은 그래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발의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 아니죠. 자체는 어쨌든 예. 뭐 교체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쨌든 네. 교체로는 확실히 나오겠네. 네. 야, 근데 맨유가 저 지난번 경기가 안토니 빼놓고는 미들이나 앞쪽이 다 좋았다고. 그렇죠. 예. 그 완비사카도 이제는 조금씩 녹아들고 있고 말라시아도 녹아들고 저는 맨유가 울버햄튼전까지도 굳이 리산도 마르티네스 안 쓰고 루크슈 센터백에 말라시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마르티네스가 아직은 그래도 뭐 좀 쉬었으니까 그리고 파티를 즐겼을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는 우승하고 나서 예, 축하형 같은 것들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정상 컨디션은 아닐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와도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울버햄튼이 높이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예. 이 경기는 어쨌든 메뉴가 좀 그렇죠 유리하다 봐야죠 예. 앞선다고 봐야죠 메뉴가 앞선다고 봐야죠 자 그럼 세 번째 경기 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입니다 예. 아 토트넘 이거 중요합니다 요새 아주 토트넘 경기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대가 아스톤빌라입니다 예. 잡아야 되는 잡을 예.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거나 만약에 패한다고 한다면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일요일 밤 11시 이거 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토트넘이 지난번 브랜트포드와의 경기 때 정말 어렵게 또 2대2로 비겼어요. 네. 그 패턴 똑같이 이어졌어. 네. 전반전에 죽수고 후반전에 따라붙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대2가 좀 됐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연속 선제골. 예, 선제골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식 대회로 따지면 9경기 연속 선제골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토트넘 볼 때 그 마음이잖아. 야, 또 실점했어? 네. 또 그러니까 막 후반전에 꾸역꾸역 따라려 붙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4위긴 한데 많은 분들이 위태롭다. 위태로운 4위다. 그리고 왜 아직도 4위야? 이 정도면 내려와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 바뀌었잖아요 네. 에메리 감독 체제로 바뀌어서 네. 맨유도 잡고 브라이튼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직전에 리버풀에게는 1대3으로 졌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스톤빌라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12위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이 경기 일단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이 아무래도 홈이어서 좀 유리하다고는 봐야 되나요? 예, 뭐 그러니까 토트넘이 더 유리한 건 맞긴 하죠. 그리고 예, 근데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예, 왜냐면은 빌라가 요새 어쨌건간에 공격진의 폼들이 전체적으로 괜찮긴 하거든요. 와킨스 중심으로 한. 예, 뭐 와킨스라든가 베일리가 이제 상당히 요새 조금 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맨유 잡거나 했을 때 베일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베일리는 상당히 빠른 선수인데.
그런 빠른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토트넘이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점도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에릭 다이어 생각나. 네. 그 랑글레도 빠른 선수는 기본적으로 아니기도 아니지. 하고요. 예. 거기다가 탕강가는 이제는 못 나올 거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거든요. 지난 경기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망쳤어 진짜. 예. 네. 그래서 탕강가. 산체스 나오겠지. 예. 아무튼 뭐. 거기다가 이제 윙백의 뒷공간을 이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빌라의 어떤 특징이나 베일리의 존재감이라 이런 거 봤을 때 네. 마냥 이 경기를 뭐 그냥 당연히 이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네. 하긴 뭐 요새 그렇죠. 근데 토트넘이 일단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로메로라든지 벤탕쿠르라든지 골키퍼 요리스. 네. 지난번에 포스터도 좀 불안하잖아.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면 그래도 좀 안정감은 좀 있겠죠? 일단 뭐 벤탕쿠르는 저는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비스마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로메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왜냐면은 로메로도 어쨌건 간에 월드컵 결승전까지 치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퍼레이드도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오더라도 바로 그나마 그래도 토트넘 경기가 하루 뒤에 열린다는 거. 그렇죠. 다른 경기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능성은 있긴 한데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로메로가 원래 부상이 있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월드컵 가가지고 또 열심히 뛰고 다시 왔기 때문에 몸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토트넘 메디컬 쪽에서 조금 면밀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토트넘이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클럼세스키가 확실히 안정감 있게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볼줄이 좀 나가더라. 그렇죠. 공격은 네. 확실히 올라왔죠. 그리고 빌라도 어쨌건 간에 수비는 조금 불안한 팀이다 보니까 예, 밍스는 여전히 좀 실수할 때들이 있고 예, 지난 경기 때도 밍스가 좀 실수해가지고 실점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빌라한테 좀 강하거든요. 예, 빌라 상대로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리그 네 경기 맞대결을 해가지고 다섯 골을 해도 와 특히 그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라 그 소튼 뭐 이런 팀이었죠. 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많이 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예. 않아요. 아 요새 그 혼란이. 아 네. 혼란을 얘기하면 안 돼. 예예예. 뭐 손흥민 선수가 예. 바로 앞에 브랜트포드와 경기 때 보면은 확실히 정확도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네. 예,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몸이 가볍다는 예. 느낌인데 몸에 좀 파워가 예. 좀 더 실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FA컵에서도 한 경기 출전해가지고 그때도 골을 넣으면서 예, 다섯 경기 여섯 골 1도움이기 때문에 빌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빌라를 상대로 해서 좋았고 예. 클럽세스키가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이 좀 되고 있고 해리케인도 꾸준하게 골 네, 넣고 있죠. 꾸준하게 골 넣고 예. 있다 보면 상대 수비가 분산되겠죠. 그러면 예. 손흥민 선수 공간에서도 이번에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예. 골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 예. 전적으로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히샬리송하고 루카스 모라는 못 나오는 상황인데. 예. 토트넘이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이젠 이겨야죠. 이 경기까지 못 이기면은 그러면 진짜 4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완전 난 밀린 것 예, 같아요. 저도요. 완전히. 지금 리버풀 올라오지, 예. 첼시 올라오지, 맨유는 다 올라와 있지. 예. 좋습니다. 이건 이겨야만 하는 경기다. 네. 이 경기까지 못 이기면은 토트넘 다음 일정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되죠? 다음 일정이? 토트넘이 일단 뭐 팰리스랑 이제 붙는 것까진 그렇다 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 풀럼, 맨시티 이렇게 붙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해야 되고 예. 이거 지면 안 되겠네. 예. 네. 자, 일요일 밤 11시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달리는 걸로 한번 해보죠. 네. 거기다가 맨시티랑 밀린 경기도 또 해야 되고. 맞아, 맞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래저래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팰리스전까지, 예, 나쁜 기운이 이어지면서 그다음부터 죽음의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가 그럼 기운 하나 불어 넣어주죠. 예. 빌라가 이긴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